네, 말합니다. 네, DBJ 11호 스펙 13시 10분 경쟁입니다. 오늘 좀 늦었죠? 네, 라떼는 안 되고 아 정도에서 만족해야 될듯 보여지고요. 네, 어제 36억이었는데 벌써 2269억이 들어왔죠? 경쟁률 이거 맞죠? 전체 경쟁률 90, 181. 맞는데, 네, 너무 많이 들어오네. 지난번에 2000억도 안 들어오더니. 네, 채권 건수는 6000건 정도 들어왔고요. 균등은 지금 현재 100주 정도 배정이 되고, 비례는 36만 4천원입니다. 최종 예상을 하면은, 지금보다 두배 정도로 잡았을 때, 12,000건이죠. 균등은 50주 정도 배정이 될 테고, 50주면은 3,000원 남네요. 스타벅스 아메리카노 안 되겠네. 네. 130원, 140원 정도 가야지, 네, 가능할 듯 보여지고, 수수료가 2,000원 있기 때문에. 비례는 지금보다 두배 정도 올라간다 그러면 360이 나오겠죠? 그럼 4,500억. 최근 들어서 굉장히 많이 들어오는, 이 정도면 최근 들어서 스펙치고는 굉장히 많이 들어오는 거고요. 네, 2억 청약했을 때, 10만 주 청약이고요. 65만 9천원이니까, 뭐 1억 청약한다 그러면은, 네, 한 34만원, 35만원 정도 배정이 되겠죠. 33만원 정도 배정된다 그러면은, 6%라 그러면은, 2만원밖에 안 되네. 네. 대출 땡겨서 하는 짓은 바보 같은 짓일 테고, 네, 균등만 하는 걸로, 네, 정리를 해야 될듯 합니다. 네, 그냥 사이좋게 나눠 먹게 내비두지. 공모주가, 네, 필에너지가 겹치지 않기 때문에. 네, 들어온 듯 보여지죠. 네, 상장일은 13일이고, 좀 이따 경쟁률 한번더 올려드리겠습니다. 저는 아마 균등만 할듯 보여집니다. 네, 영상이 도움이 되든 안 되든, 네,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고요. 네, 고맙습니다.